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2021년 신축년 상반기 돼지띠 네, 마지막이네요. 네,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7살 우리 의뢰상 가지신 분들 이 마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참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의뢰생 가지신 분들이 남의 말을 좀 거절을 못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모나게 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뢰생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27살 의뢰생들이 취업은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놀고 있었고 힘들었고 좀 답답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내가 새로운 자리에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게 좀 재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내가 좋은데 차분하게 이력서를 좀 넣으셔갖고 내년에는 전부 다 취직이 돼서 하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39살 우리 개의생 가지신 분들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뭐 내가 손해봐도 탁 때려치우고요. 아쉬운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성격이 다혈질인 것 때문에 내가 몸수나 금전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이 성격을 내년에는 조금 죽여라 이렇게 나오네요. 51세 우리 신혜생 가지신 분들 혈관 쪽으로 들어오는 이 질병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 신혜생 가지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조심하시고요.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운은 내년에 어떤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에요. 흔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몸이 아프니 몸은 아픈 건 아픈 거고요. 뭐 보험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몸수만 조심을 하신다면 신혜생들은 금전운은 괜찮습니다. 근데 단지 부부의 이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 이별하고 이 머리 쪽으로 뇌졸중, 뇌출혈 이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은 걸로 보여요. 63세 기회생을 보니 식복이 굉장히 많네요. 네, 먹을 복이 많습니다. 식복이 많으니 재복도 많아요. 수단이 굉장히 좋고요. 사업운이 좋아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이 모관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운을 둘러볼 때 사업운도 괜찮은 걸로 보여요. 한마디로 내년에 운세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 건강, 내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건강 조금 주의하시고요. 병적으로 본다면 당뇨 같은 거가 좀 많이 들어와요.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 같은 거를 좀 조심해서 넘어가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인연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쥐띠부터 이 돼지띠까지 짚어드렸으니 네, 상반기예요. 상반기 운세 말씀드렸더니 좋은 거는 좀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좀 조심하라는 뜻으로 가볍게 보시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좀 웃을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감사합니다.